반갑습니다. 엔비디아 44187 버전이 1월 6일자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많이 늦었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도 이번 드라이버에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게임을 여러 개 벤치한 걸 올리는 것도 유튜브 최초일 겁니다. 그만큼 인기가 없습니다. 이번 드라이버는 울펜 슈터인 영블러드의 레이트레이싱이 지원되면서 급하게 나온 드라이버였습니다. 그 외 몬스터 헌터, 아이스본이나 퀘이크 등등을 최적으로 지원한다고는 합니다만은 잘 모르겠네요. 새로운 기능으로 프레임 제한 기능이 탑재되었습니다. 이건 환영할 옵션입니다. 아직 시작 단계라서 불안정한 부분도 많이 보고되고 있으니 감안하고 쓰셔야 됩니다. 이 기능은 따로 영상 올리겠습니다. 이미지 샤프닝 약간 더 개선되었다고는 하네요.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직접 테스트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. VR기기 쓰시는 분들이면 환영할 옵션도 추가되었고요. 안 그래도 VR이 사양이 높은데 이 옵션을 추가하면 요구하는 게 더 올라갈 텐데 누가 쓸런지 의문이긴 합니다. 익스피리언스의 리쉐이드 기능에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. 레데디2에서 이미지 샤프닝 기능이 좀 더 향상되게 해결되었다고 하네요. 이번 드라이버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봅시다. 자, 참 많죠? 이래서 최신 드라이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. 항상 주의하고 쓰셔야 됩니다. 이번 드라이버에서는 또 어떤 오류들이 발생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. 배틀 아이 쪽을 보시면 저지연 모드로 설정되어진 게임들이 강제로 종료된다고 나와있죠. 이래서 제가 저지연 모드를 울트라로 그다지 권장드리지 않고 있습니다. 제 채널의 벤치들을 보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사항들을 보시고 사양 한번 살펴보시고 바로 벤치로 넘어가겠습니다.
네, 보시다시피 좀 애매한 드라이버입니다. 좋다고 말하기도 뭐하고요. 프레임 제한 기능과 이미지 샤프닝을 쓰시는 분들이면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역시나 다음 드라이버를 기다립시다. 영상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